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검객 조로입니다. 오늘은 신앙 속 감동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나면 눈물을 쏟을 수 있으니 휴지나 손수건 꼭 챙겨주시고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에브라임 산질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명은 브닛나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닛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유무와 별개로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요. 엘가나는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은 재물들은 브닛나와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겐 브닛나보다 두 배나 많은 재물들을 줬습니다. 매년마다 한나가 특급 대우를 받자 이에 질투를 한 브닛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자식이 없어서 서러운데 브닛나까지 조롱하니 한나는 속이 상해 먹지도 않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며 어찌하여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열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라는 서인남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나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한숨 자게 됩니다. 몇 시간 후 한나는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저를 생각하여 잊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아들을 주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니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술 좀 끊으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저의 심정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기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젖을 뗀 나이가 됐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어 많은 활약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몰라도 한나의 기도가 유명하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까지 지켰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나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검객 조로였습니다.